조계종 태안주지협의회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태안중앙로 광장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법회에는 수덕서 주지 도신스님, 공덕서 회주 혜연스님, 예산서산 홍성 당진지역연합회 회장단 스님과 성일종 국회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동참했습니다. 주지협의회장 흥법스님은 점등식을 계기로 생명의 소중함과 인격의 존귀함이 회복돼 평화로운 세계, 두렵지 않은 세상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도신스님은 일체 종생의 기분과 표정이 밝아져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서 청소년 장학금 500만 원을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전달했습니다.